여기에 아까 만든 벡터를 지워주시고요. X에다가 시퀀스를 넣어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min 키를 이용해서 엑셀과 비슷합니다. min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variance.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인 2번을 넣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랭스 X 그다음에 ABS 하나씩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도 컨트롤 R로 할게요. 원래는 컨트롤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R이었었는데 원래 둘다 됐었는데 지금 컨트롤 엔터만 지금 되게 만들었더라고요. R 스튜디오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래서 컨트롤 R로 저희가 만든 버전으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. 그래서 지금 1부터 10까지 이렇게 1, 2, 3, 4, 5, 7, 8, 9, 10 차례대로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. 평균값이 5.5가 나왔고 베리언스가 9.1667. 그다음에 SD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3.0. 그다음에 제곱근은 뭐 각각 제곱근을 구한 거 같고요. 그리고 랭스는 이 개수가 1부터 10 10까지 나온 거 확인했고, ABS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해서 절대값으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.